장난감을 좋아하는 하윤이는 지난 2월 뜨거운 국이 엎어져 머리와 목 그리고 팔에 심한 열탕 화상을 입었습니다.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두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했지만 두피 재건 수술과 피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1,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치료가 어려웠던 하윤이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 소방관의 선물이 전해졌습니다. 저희에게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진짜 정말로 큰 도움이거든요. 한동안은 진짜 치료비 걱정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늘 좋은 후원금 받게 돼서 한동안은 정말 치료 잘해 나갈 것 같아요.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소방재난본부는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2016년 몸짱 소방관 달력 13,411부의 판매 수익금 6,700만 원과 기업 후원금을 포함해 총 1억 700만 원을 화상 환자들 치료를 위해 기부했습니다. 몸짱 소방관 달력이 이렇게 많이 판매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저로서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이런 좋은 몸짱 소방관 달력이 기부금이 또 이런 하윤이 어린이들에게 또는 다른 화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 화상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니까 저도 정말로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. 화상을 입은 동료 소방관들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기부. 앞으로 더 많은 화상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아주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알차게 보강을 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. 이번에 기부된 수익금은 한림화상재단의 의료비 지원 규정에 따라 전국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화상치료에 쓰일 예정입니다. TBS 김지수입니다.